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해주셨지만 밖의 상황은 그렇게 녹록지는 않죠. 항상 요즘에 그랬지만. 근데 장막판의 힘은 역시 외국인일까요? 수급? 외국인? 수급에 네. 따라서 그냥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네. 다른 요인들은 이게 주식시장이 아니고 주식시장을 딱 떠나서 보면 세상 망한 것 같아요. 그죠? 좀 마음이 무겁죠. 네. 주식시장을 딱 떠나서 그러니까 보면. 예. 엊그저께 이제 어제죠. 어제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 중에 하나가 미국의 이제 국민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여론조사 한 게 있어요. 뭐냐면 이 너희들 그 가족들을 위해서 한마디로 가족들을 위해서 식품을 사야 되는데 돈이 없다. 첫 번째. 그 다음에 그게 한 60% 정도 되고요. 아, 그러니까. 그러니까 기본적인 생활이 지금 안 된다는 그렇죠. 얘기예요? 어. 그다음에 그중에 37%가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굶은 적이 있다. 근데 지금 굶고 있다. 이런 식으로.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현재 이게 코로나라는 게 경제를 망가뜨린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빈부격차를 너무 확대시켜버렸어요. 네. 가장 그 특징이죠, 지금. 네.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수입이 줄어든 게 저소득층 중심으로 해서 급격하게 줄어들었고, 최근 들어서 미국의 고용이 이제 좀 개선이 되고는 있지만, 이 저소득층 같은 경우가 많이 하는 그 업종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못 올라오고 있어요. 올라오긴 했지만, 그게 크게 올라오지는 않죠. 그러다 보니까, 저소득층 중심으로 해서, 흔히 말해서 미국 내에 37%가 기아에 허덕이고 있다라는 정도로, 그 여론조사 결과가 그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. 비중이 큰데요.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연준도 계속 그 얘기를 해왔어요. 그러니까 연준이 돈을 막 풀었는데 올해 6월달 파월 연준의장이 그때부터 그 얘기를 했거든요. 그러니까 야 우리가 돈을 많이 풀었는데 이거 너희들한테 준 게 아니라 조만간에 거둘 수도 있어라고 언급을 하고 나서부터 빌려준 거다라는 거죠. 그 뒤부터. 연준 사이트를 들어가 보면 빈부격차와 관련된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. 그리고 파월뿐만 아니라 많은 연준 위원들조차도 그 발언 내용에 그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고요. 그러니까 이 코로나라는 게 전체적으로 뭐 경제가 나빠지고 언택이다 우리야 주식시장이 있으니 그와 관련돼서 보고는 있지만 여기에서 한 발 물러서서 경제를 바라보면 그래 녹록지 않다는 거죠. 물론 이제 저소득층 중심으로 해서 위축돼 있기 때문에 숫자상으로는 잘 나오죠. GDP 성장률이 얼마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이 잘 나오고는 있는데 그 이면에 들어가 보면 그렇게 녹록지 않다라는 그러니까 게 표준 편차가 너무 떨어져 있다는 거죠. 그렇죠. 뭐 오늘 우리나라 주식시장 같은 경우도 장 초반만 하더라도 미국 시간의 선물이 한 1% 가까이 빠졌었어요. 네. 왜 그러냐면 일단은 캘리포니아 주가 10시 이후에 야간 통금을 발표를 했어요. 네네. 그러니까 뉴욕시가 아니라 뉴욕주 전체처럼 이건 캘리포니아 주 전체가 지금 이제 그런 상황으로 경제 봉쇄가 좀 더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거기다가 이제 그 미 재무장관 무르신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올해 연말에 이제 그 연준의 단기 프로그램들이 끝나요. 흔히 말해서 뭐 우리 그 고용 안정 PPP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? 그런 것들이 대부분 다 끝나거든요. 그래서 코로나 지원 그렇죠. 프로그램이. 그렇죠. 근데 이제 그거를 이게 문우신 입장에서는 야 우리가 그걸 해가지고 풀었는데 그걸 기업들이 안 쓰네? 별로 쓴 그 한 것도 없고 별로 없네? 야 그 연장 하지 마 이런 거예요. 근데 문제는 이거를 이 프로그램이 이용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 중심으로 해서 많이 이용을 해오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이게 연장이 안 돼버리면 고용이 악화가 되고 기업들 중에 지금 현재 3분기 때 미국의 기업들 중에 파산 신청한 숫자가 급증을 했거든요. 그다음에 어제 이제 보우만 그 연준 이사조차도 그 모기지 네. 연체와 관련돼서 경고를 할 정도로 지금 별로 안 좋거든요. 근데 이제 이거를 연장을 안 해버리면 미국의 경기가 흔들릴 수 있는 이제 그런 그 때문에 연준에서는 좀 화가 난 거죠. 이제 그러다 보니까 미국 시장이 그렇게 밀려버리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하락 출발을 했죠. 네. 근데 그거는 돈이라는 게 사실은 무서운 거잖아요. 돈이 정말 무섭거든요. 남이 뭐 어떻게 되든가 말든가 다 상관없거든요. 그래서
일단은 외국인의 순매수에 의해서 지수는 상승을 합니다. 거기다가 또 하나가 있죠. 중국 증시가 보면 이렇게 하락 출발을 했다가 줄줄줄 올라갑니다. 계속 올라가네요. 이 중국 증시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들을 주도하고 있는 거는 자동차, 비철금속, 그다음에 테마 쪽으로 보면 태양광, 테슬라, 2차전지 뭐 이런 쪽들.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하고는 약간 다르긴 한데 일단 중국 증시가 이렇게 안정을 찾다 보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 자체도 별로 안 빠지고 그냥 보합권에서 등장을 보인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별 종목들끼리 이제 왔다 갔다. 그래서 일부에서는 뭐 중국향 그 내수 관련된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좀 반등 준 것도 있고 2차전지도 장중에 좀 많이 올라갔다가 좀 조정 본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종목별로 이렇게 등락을 보이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주식시장이라는 게 언제까지 현실을 무시하고 올라가는 거는 결국 돈의 유동성의 힘이거든요. 그러면 유동성이 언제까지 이게 계속적으로 유입될 거냐. 그리고 지금 현재 뭐 정부의 미국 정부가 재정정책을 확대를 안 한다고 하니 그럼 연준만 믿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이번 주 내내 시장 미국 증시를 보면 장중에 그 하락을 하다가 상승 전환을 하거나 상승을 하다가 상승폭 확대하거나 이런 대부분의 내용들이 다 그거예요. 이게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이라든지 뭐 연준위원들의 발언을 가지고 막 해석을 하는 거죠. 네, 네. 어저께도 사실은 미국 증시가 뭐 조정을 보이거나 보합권의 등락을 보이다가 카플란 매파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연준의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시사하는 발언들을 하잖아요. 네네. 시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. 정부가 돈을 안 푸면 연준이 풀겠지. 그리고 쟤네들 얘기하는 거 보니까 12월 달에 뭔가 있을 것 같아. 라고 해서 끌고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. 그게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주변 상황이 그렇게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지수가 견고한 모습을 보이는 이유가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키움증권에선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.